딸내미가 고집이 세. 응? 고집도 세고, 어떻게 보면 자기 중심적인 데가 많아. 사람을 이리저리 이렇게 저렇게 만나고 하는 거는 얘가 해. 하지만 어울리는 건 해. 지금 얘는 속내를 누구한테 내보이질 않고 산다 소리가 나와. 자기 속을 누구한테 보이고, 약한 척을 하고 이러지를 못해. 사주 자체가 어찌 보면 강한 사주를 타고 났어요. 이 딸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연법을 만들기가 어려워요. 왜 자기 기준이나 자기가 어떻게 돼도 어떤 가치관이나 이게 있어. 그러다 보니까 왜 그러잖아. 연애 경험이 많은 애는 이렇게 오는 사람마다 않고 다 만나잖아. 이놈도 만나고 저놈도 만나보고 헤어지기도 하고 울고불고 하기도 하고. 근데 얘는 만남 자체가 어려워. 왜냐면 얘 나름대로 이리 재고 저리 재고 남자에 대한 어떤 자기가 정해놓은 기준점이 있어요. 거기에 자기 기준점에 자기가 생각한 기준점에 그 남자가 상대가 그렇지 않으면 만남조차를 시도를 안 해. 그래서 인연법을 저기 뭐야 이루기가 참 어렵다라는 거야. 이 딸의 사주는 직장 생활을 한다거나 뭐를 해도 얘는 출세길은 빠르다는 소리가 나와. 출세를 빨리 한다든지, 예를 들어 직장에 승진이 빠르다든지, 뭐 이런 거는 있어. 직장에서는.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 얘는 끌고 올라가야 되는 사주예요. 직장에서 이렇게 해도 지가 조금 끌고 올라가고 이러는 사주인데, 이 아이한테는 그게 부족한 거야. 인연자가 부족해. 그래서 남자를 만나기가 굉장히 어려워. 얘가 내려놓지 않는 이상은 누구를 만나갖고 배우자로 선택하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혼이 아주 늦어요. 아주 늦어. 지금은 아직은 자기가 아쉬운 걸 몰라요. 있으면 좋겠다. 남자가 있어서 결혼은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도, 얘가 남자한테 그래 내가 바쁘게 빨리 어떤 놈이고 만나서 결혼해야지 이렇지 않아. 그래서 엄마는 이 딸내미는 시가 되고 때가 되고 그걸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 그래야 이 아이가 섣부른 판단에 섣불리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이혼한다 소리를 안 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적기 못 해도 앞으로 5년은 기다려야 돼. 기다리셔. 기다리시고 뭐 딸이 어디가 부족해서 결혼을 못하고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야. 지 어떤 가치관이나 이런 게 분명하고 남자 보는 기준이 지 기준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안 되는 것 같은데. 요즘 애들이 조금 이렇게 사고방식이 좀 그러니까 뭐 뭐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편하게 살려고 하는 그렇지.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가 어떻게 완벽한 사람을 가지고 지 잣대에 지 기준에 맞춰서 남의 집 자식을 자기 기준에 맞춰서 살라고 하니까 인연법을 이루기가 쉽냐고.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 딸내미 자체가 남자를 만난다고 그래도 자기 손바닥 안에 놓고 하려고 그러지 자기가 끌려가서 이렇게 하는 애가 아니란 말이야. 아마도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엄마, 아빠 이렇게 사는 거 보고도 본인이 있잖아요. 부모들이 이렇게 사니까 나는 안안 살아야지.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거. 응?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인연법을 찾기가 조금 어려워서 딸은 5년은 더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억척 맞고 사회생활하는 거 이런 거다 잘해 나갈 수 있는 애예요. 일은 저희가 봤을 때는 잘하는 것 같긴 하거든요. 잘해요. 네, 이게 가르친 거에 비하면은 잘하고 생활력도 있고. 결혼을 해도 마찬가지인데 너무 남자에 대한 어떤 기대가 크고 그래. 그래서 이딸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직장 문제나 이런 거는 탈이 없어요. 앞으로 살아갔는데 이 딸한테는 배우자,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가 가장 중요해. 이 딸의 인생에. 근데 그 안에는 어떻게 보면은 33세 가서 이 아이가 결혼까지 문턱까지 갔다가 깨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적정은 35세 시집 간다 그러시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는 게 맞는 걸로 보여. 그래야 돼. 한번 얘가 뭐라 그래야 고비가 돼? 있
그거 그게 한번 와야 돼. 와야지 얘가 조금 내려놔줘. 안 그러면 지가 최고인 줄 알아. 지가 최고인 줄 알고 지가 최고이기 때문에 남자도 최고이길 바라는 거야. 그 정도는 아닌데. 응? 그래, 그 정도가 아니면 시집 왜 못 가고 있어. 아까 그래, 내가 한 말이 그러면 틀렸냐는 얘기 아니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본인이 그 정도 남자를 막 원하는 정도 그 저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제가는 그 자리가 뭔 자리? 아 딸내미가 이제 하는 일도 그렇고 이제 배운 것도 그렇고에 비하면은 이제 자기보다 높은 수준의 남자를 엄마 엄마가 착각을 하셨어. 그래요? 나는 지금 딸의 기준을 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렇죠? 딸이 그러니까 본인이 그 정도는 아닌데 너무 높게 그렇죠. 잡으니까 아니. 딸의 기준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딸이 글쎄. 지금 예를 들어서 딸이 의사나 박사나 그런다고 칩시다. 그러면 또 그런 배우자를 만나려고 하겠죠. 자기하고 그쵸. 비슷한 배우자를. 그죠? 그건 그런데. 그런 거예요. 딸도 지금 딸이 지금 미안한 얘기지만 딸이 지금 자기 어떤 남자에 대한 어떤 성향, 어떤 기준점이 이 딸이 딸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딸의 사주에 뭐 나랏밥을 먹는 의사나 변호사나 이 사람들이 이 딸의 배우자는 아니야.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얘 기준점에 맞힌 상대가 얘 기준점인데 얘 기준점에는 뭐든지 내가 좀 맞춰줘야 되고 남자가 고집도 조금 안 부려야 되고 아버지 고집이 세죠? 어? 이렇게 아버지 고집이 세고 그러니까 아버지 성향하고 틀린 남자를 찾는 거야 엄마. 어? 그러다 보니까 얘 기준점에 맞춰서 그런 남자를 바라는 게 조금 안 맞는다는 거지. 얘가 무슨 뭐 이렇게 자기하고 아주 레벨이 틀리고 이런 사람을 찾는다는 게 아니고 네, 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좀 기다리는 게 좋겠다. 네. 왜? 성격도 봐야 되고 아버지하고 정반대인 사람을 찾으려고 하면 좀 얘가 남자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어떤 줄 알아? 처음에야 다 잘하지 어떤 놈이고 그래서 조금 경험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한 번은 조금 얘가 상처받을 일이 있으니 그건 엄마가 조금 그때 시절에 가서는 잘 보셔야 된다. 그 시기는 고비를 한번 딸은 넘겨야 된다라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리고 또 여기 아들 자손. 아들 자손으로 봤을 때는 딸하고 아들하고 바뀐 것 같아. 여기는. 예, 성격이. 그죠? 예, 어려서는 안 그랬는데 크면서 둘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죠? 딸하고 아들이 바뀌었어. 역할이 장남 자손이잖아. 네. 그래서 이 자손 같은 경우에는 연상을 만날 수 있다. 아들은? 아들은 뭐 연상이라도 많이 차이 나는 건 아닌데 밑에 사람하고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두 살이 됐든 세 살이 됐든 위에 연상의 여자를 만나겠다. 그래야 이 아들이 편하다. 왜? 누구를 끌고 오고 나이 어린 친구를 만나면 걔를 끌고 오고 리더를 해야 되고 이것도 아들이 못해요. 그걸 못해요. 누군가가 나를 끌고 가고 리더를 하면은 따라가 주는 거는 해 아들이. 근데 이 아들이 끌고 가고 어린애를 만나면 앙탈 부리는 것도 이해해 줘야 되고 보듬어 줘야 되고 다독거려 줘야 되고 못한다고. 네, 저희도 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못해요. 여자가 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여자를 그렇죠. 저희도 원하는 네. 그래서 그걸 못하기 때문에 이 아들의 배우자는 두 살이 됐든 세 살이 됐든 연상을 만난다. 그래야 이 아들이 평탄하게 그냥 편하게 안 그러면 아기가 순한 듯 하면서도 승질머리가 있단 말이야. 네. 이 아들이 네. 그죠? 네. 그 아버지 저기가 딸한테만 갔겠어? 아들한테도 있지? 그렇죠. 그죠? 근데 그런 승질머리도 있고 그래. 근데 그거를 그 순간에 다독여서 넘어가야 불화가 없고 싸움이 없어. 근데 어린 친구를 만나면 이 아들이 귀찮다 그러고 싫다 그러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상의 여자자가 들어온다. 그래서 아들이 어떻게 보면 그래도 아들은 먼저 장가를 간다. 딸보다는 장남이 먼저 장가는 간다 그래. 그러니까 연상자 이렇게 오고 하면 나이가 두 살, 세 살이다 하면 결혼시켜도 무리는 없다.
라는 거예요. 그럼 지가 알아서 아, 가죠. 계속 데리고 와요? 당연하죠. 아, 자기가 그래요? 좋아야죠. 여기 아, 둘 다 그래요. 둘 다. 예를 들어 자기가 좋아야지 엄마가 야, 저 집에 딸내미가 참 이러고 이러고 좋은데 중매해서 한번 만나봐. 걔 좋아. 빨리 결혼해. 걔하고 왜 안 해요. 얘들 고집 있는데 절대 안 한다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뭐 그렇게까지는 할 생각은 없고 이제 본인이 좋다면 저희는 이제 그래도 결혼을 한다니까. 결혼은 해. 다행히. 왜냐면 저희 아들이 좀 작아서 그래서 좀 걱정, 항상 걱정이거든요. 여자가 올까 해서. 아들이 뭐 어디 바보도 아니고. 아니, 직장 어디 모자라거나 이런 건 그래. 아닌데 키가 요즘에는 다 큰데 그게. 네, 걱정하지 항상. 마셔. 네. 그거는. 네. 그래서 자식들은 그렇게 결혼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 시가 있고 때가 있는 법이 아들은 4년 뒤에 아들이 먼저 1년 연식으로 가겠네. 아들이 31, 아, 딸이 네. 35. 아, 그 정도에?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